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 사이트가 F12 눌러서 혹시나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모바일 반응에서 반응형이 잘안 되니까 이거는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이거 현재 제가 지금 로그인 상태거든요. 로그인 상태면은 지금 로그인 회원가입 여기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로그 아웃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게좀안돼 있어요. 그런 거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회원가입도 나와야 된다. 로그 아웃도 돼야지. 로그 아웃 두 로그 아웃. 자, 근데 이게 언제 나와야 된다? teach if 한 다음에 세션에 로그인드 멤버 유저 아이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로그인드 유저 아이디. 우리 로그인드 이거 맞나요? 세션에 이거 맞는데. 요거 한 번만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닫기를 안 했죠. 1번이 분명 있습니다. 1번이 있어요. 1번이 있으면 하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 죄송합니다. 이 반대죠, 반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로그아웃. 지금 보이시나요? 로그아웃. 그 다음에 글쓰기도 언제 나와야 돼요? 글쓰기도 이 로그인드 유저 아이디가 0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값이 있을 때잖아요. 글쓰기도 이렇게 이때 나와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 하면은 이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글 리스트 로그인 회원가입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할수 있다고요? 이번 엔터를 치면 낫겠다. 너무 화면이 넓어서.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LI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죠? 근데 컨트롤 U 눌러봐서 LI 보면은 LI가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 이게 조건에 맞게 현재 로그인이 아니에 따라서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안 나오고, 그 TH 값이 참이면 얘가 렌더링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번에 뭐한 거죠?
됐습니다.